삼성물산이 부산에 공급하는 레미안 프레스티지가 3월 분양 예정입니다. 동래구 온천 4구역을 재개발하는 아파트고요. 총 4,044가구 대단지입니다. 입주는 2024년 4월 예정입니다. 부산 레미안 프레스티지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에스 강수지 기자입니다. 오늘은 부산 레미안 프레스티지 분양 정보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의 현재 입지와 교통망 현황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1호선 온천장역이 단지 1km 내에 있고요. 단지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고 중앙대로 등 교통망이 편리합니다.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등 쇼핑시설이 있고 금정산, 금강공원 등 녹지시설도 있습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 단지 입지를 평가한다면요? 네, 온천동이죠. 동네 온천이 유래된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관광 휴양시설이 이제 발달한, 상업기능이 발달한 곳이었는데 이제는 정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신흥 주거지로서 부산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 지하철 1호선 라인을 끼고 있죠. 이 1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북쪽에서부터 이제 남단으로 쭉 내려오면서 보시면 장전동, 부곡동, 또 온천동, 명륜동, 사직동까지 이 정비사업, 이 재개발, 신축 아파트가 이미 만들어진 그 단지들은 뭐 올해 내년 입주를 앞두고 있고 새롭게 이제 온천 4구역이 이제 재개발 분양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개발 단지이니만큼 이 기존에 이미 구도심에 갖추어진 인프라들이 있겠죠. 지하철도 있을 것이고 상업시설이나 뭐 편의시설들이 다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아파트만 들어오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장점으로 뭐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부산 아파트 시장 동향과 분양 시장에 대해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KB 시세 기준 부산시 1제곱미터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해 6월 350만 3천 원에서 지난달 415만 8천 원으로 18.7%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가 15.4%, 육대광역시가 12.5%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인데요. 부산시 아파트 시세 상승 원인을 분석하고 분양시장 동향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 부산의 아파트 시장 그 상승세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좀 많이 언론에도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걸 갖고 이제 지방 원정 투자 탓이다, 뭐 풍선 효과 탓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리시는 거는 전혀 맞지 않는 해석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시면 서울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뭐 수도권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 3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주택 수를 이렇게 서열을 쭉 세워보면은 서울이 첫 번째고 그 다음 경기도, 그 다음 세 번째가 부산입니다. 근데 절대적인 그 숫자도 중요하겠지만 총 주택 수 중에서 노후 주택 비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중요할 텐데 그 부분에서는 오히려 부산이 서울보다도 더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낡은 주택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 와중에 새로운 아파트가 어느 한 곳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부산시 전체에 잠재되어 있던 수요가 그곳으로 집중해서 몰릴 수밖에 없고 또 결국은 그게 이제 가격으로 나타나겠죠. 실거래가로 찍히는 것이고 그 결과치가 지금 뭐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실제 시장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큰 흐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요. 구체적인 단지로 들어가 보시면은 너무 이제 갓 지어진 단지 말고 어느 정도 5년 정도 연식이 지나서 시세가 안착이 됐을 만한 그런 단지 중에 하나가 레미안 장전이 있겠습니다. 이미 작년 하반기에 이제 10억을 34평 기준 10억을 넘긴 상태고요. 그리고 분양권 시장으로 넘어와서 보더라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역시 34평형 기준 11억을 넘긴 상태입니다. 부산의 그 아파트 시세 수준이 서울의 웬만한 이 자치구 수준 그 이상은 이제 구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지만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보지는 마시고요. 부산에서 해운대구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동래구와 같은 새 아파트가 잘 만들어지고 있는 곳은 앞으로도 분양시장 또 매매시장 상당 기간에 걸쳐서 이제 좀 안정적인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단지의 분양가를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분양 일정이 당초 2월에서 3월로 조정이 됐는데요. 지난 2월 9일 허그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됐는데 일각에서는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 계획 및 분양 가격에도 변동이 따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제시되는 상황입니다.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 가격 및 당첨 이후 시세 전망을 해본다면요. 예. 사실 이 단지 이제 규모 때문에도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됐었는데 공교롭게 2월 9일 고분양가 심사 기준이 변경되는 딱 그 타이밍에 걸려서 분양가격 산정 기준을 이제 과거의 제도로 할 것인가 아니면 변경 후의 제도로 할 것인가 이것 또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제도를 적용했을 때 분양가격의 편차가 꽤 많이 벌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될 텐데 일단 변경 전에 제도를 적용을 한다면은 업계에서는 평당 1,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고 근데 변경 후를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지금 바뀐 제도가 주변 시세의 90%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시세 10억이라고 한다면 이제 90%면 9억이잖아요. 30평대 9억 분양가도 산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근데 산술적인, 그야말로 산술적인 계산이고요. 이제 주변 여건을 같이 봐야 되겠죠.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라든지 또 동네 3차 SK뷰, 또 힐스테이트 명륜과 같은 아파트들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도합 한 5,700여 세대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레미안 포레스티지 혼자 너무 높은 분양가를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높은 분양가를 갑자기 책정을 해버리면은 분양성에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된 제도를 따른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현실성 있는 가격을 추산을 해보자면은 평당 2천만 원 선 정도에서 기준을 잡아보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그럼 전체 구간이 30평대 기준으로 보시면은 6억 초반에서 좀 많게 나온다면 7억 뭐 중반 뭐 8억 가까이 요 정도 구간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신축 시세가 이미 10억 11억 하고 있는 상태여서 어느 가격에 정해지더라도 당첨되시는 분들은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당첨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지 뭐 되기도 전에 그거 따지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부산 레미안 포레스티지의 분양 소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소장님 총평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에 그러니까 올해 예정된 그 분양 단지 중에 규모로 압도하는 것 때문에 이제 관심을 모으고 있는 단지가 있죠. 둔촌주공과 레미안 원베일리가 되겠습니다. 부산에서는 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딱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단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각 평형별 예측은 잘 확인하시고 청약이 실제로 시작됐을 때 1순위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그런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이후 이제 분양이 개시가 돼서 실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제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데이터를 가지고 도시아경제 채널에서도 좀 더 상세하게 이 현장에 대한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가 됐기를 바라면서요. 머니앤더시티는 또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